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 새로운 사무실인데요, 앞으로 여기에서 영상 촬영이랑 편집해서 새로운 컨텐츠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찍어볼 영상은 쿠션 결산 영상입니다. 핫한 쿠션 3가지를 모아서 마스크 8시간 지속력 테스트까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우리 비탐지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중에서 원탑이 뭐냐, 탑3 제품까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았어서 오늘 원탑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들을 다시 모아서 이 중에 탑3 제품이랑 그리고 정말 짱 중에 짱 원탑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렇게 승부를 붙었을 때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이 원탑이 되었었는데요, 헤라 뉴 블랙 쿠션은 피부 표현이 정말 이뻐서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력 부분에서 들뜸이나 끼임, 크리즈 현상이 나타나서 아쉬웠던 그런 쿠션이고요, 에스쁘아 비파우더 쿠션은 커버력이 상중 하중에 상 정도로 정말 높았던 쿠션인데 마스크 착용한 후에 화장 벗겨진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라 아쉬웠던 쿠션이에요. 그리고 원탑으로 뽑았던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모공이나 흉 커버는 살짝 아쉽긴 했지만 호수에 알맞은 내추럴한 컬러, 그리고 붉은기 커버가 잘 되는 중상 정도의 커버력, 또 깔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쿠션이고요, 또 지속력도 이쁘게 유지되는 편이고 마스크 묻어남은 있는 편인데 화장 벗겨진 경계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설화수 쿠션이 원탑으로 뽑혔었는데요, 이 두 가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문샵 마이크로 카밍핏 쿠션은 주름, 피부결, 모공 사이에 촘촘하게 발리는 게 장점인 그런 쿠션인데 마스크 테스트에서 화장 벗겨짐 현상이 많이 보였고 지속력에서 들뜸, 끼임, 갈라짐 현상이 보여서 아쉬웠던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스킨푸드 소다레이어 쿠션은 정말 가벼운 사용감과 깔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력에서 들뜸, 끼임, 갈라짐 현상을 느끼고 마스크 묻어남은 적은 편이었는데 화장 벗겨짐 현상이 잘 보여서 아쉬웠던 쿠션이에요. 그리고 원탑으로 뽑혔던 설화수 퍼펙팅 쿠션은 매트하지 않은 제품이라 마스크 묻어남이 있는 편이긴 했지만 피부에 정말 가볍고 얇게 스며들듯이 발리는 사용감과 들뜸 현상 없이 모공과 피부결, 주름 사이에 매끄럽게 펴발리는 게 정말 장점인 쿠션이고요, 호수에 맞는 차분한 컬러, 그리고 얇은 제형이지만 높은 커버력의 제품이고 화장 벗겨진 게 티가 잘 안 나고 오히려 피부 표현이 이뻐 보이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다음 대결로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결에서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이 원탑으로 뽑혔었는데요, 오하이오 쿠션은 높은 커버력과 뽀송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은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력에서 들뜸이나 끼임,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보이고 마스크 테스트에서 화장 벗겨짐 현상이 많이 보여서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인가 퍼펙트 픽싱 쿠션은 피부에 자연스럽고 가볍게 밀착되는 게 장점인 그런 쿠션인데 지속력에서 화장이 뭉쳐 보이는 현상, 그리고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 많이 보여서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원탑으로 뽑았던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은 정말 가볍고 얇은 제형이라 트러블이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들뜸 현상 없이 피부에 매끈하게 펴발리면서 마스크 묻어남도 적고 지속력도 정말 깔끔하게 유지되는 편이고 화장 벗겨짐 현상이 있긴 있는데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이는 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네이밍 쿠션도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결은 샤넬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원탑은 르블랑 쿠션이 뽑혔었어요. 울트라 르땡 쿠션 같은 경우는 정말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일광이 많이 느껴지고 피부에 각질이 들뜨는 현상이 보여서 아쉬웠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레베주 쿠션은 지속력이 가장 깔끔하고 이쁘게 유지돼서 마음에 들었던 쿠션인데 깔끔 매트한 피부 표현 때문에 피부결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서 2순위로 밀려났던 쿠션입니다. 그리고 원탑으로 뽑혔던 르블랑 쿠션 같은 경우는 피부 표현이 가장 이뻤던 쿠션인데요, 마스크 묻어남이 있는 편이긴 한데 화장 지워진 경계가 지저분하지 않고 오히려 이쁘게 유지되는 걸 느꼈고요, 리퀴드한 타입이라 피부에 스며들듯이 가볍게 밀착이 되는데 들뜸 현상 없이 모공, 피부결, 주름 사이사이에 매끄럽게 펴발려서 피부 표현이 정말 이뻐 보인다는 게 장점인 쿠션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결에서는 파데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힌스 파운데이션이 원탑으로 뽑혔었어요. 네오 파운데이션은 정말 가볍고 뽀송한 마무리는 마음에 들었는데 건조한 부위에 들뜸과 끼임 현상이 부분적으로 보여서 아쉬웠던 제품이고요, 클리오 킬커버 뉴매트 파운데이션은 정말 높은 커버력과 이쁜 피부 표현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력 부분에서 화장이 몽글몽글하게 뭉쳐 보이는 현상, 끼임 현상, 들뜸 현상, 크리즈 현상이 느껴져서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원탑으로 뽑았던 힌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중하 정도로 낮은 게 다소 아쉽긴 했지만 피부 결이 정말 매끈해 보이고 피부 속에서 고급스러운 윤광이 느껴지는 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파데고요. 끼임 현상이 살짝 있긴 하지만 화장 벗겨진 경계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쁜 피부 표현으로 연출이 돼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파데에서는 얘가 다음 대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결에서는 투쿨포스쿨 쿠션이 원탑으로 뽑혔었는데요. 매끄물 쿠션은 피부에서 속광이 차오른 듯한 매끄러운 피부 표현으로 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력에서 각질 들뜸 현상이 도드라지게 보여서 아쉬웠던 제품이고요. 더샘 트로피 쿠션은 가벼운 밀착이나 깔끔미트한 마무리감은 마음에 들었는데 붉은기와 회기가 느껴지는 컬러 그리고 지속력에서 몽글몽글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느껴져서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원탑으로 뽑았던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은 피부에도 스며들듯이 매끄럽게 발리고 윤광이 도는 피부 표현으로 연출을 해주는 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옐로우기가 적당히 느껴지는 차분한 컬러, 그리고 상중하 중에 상정도로 높은 커버력, 마스크 묻어남은 있는 편이긴 한데 화장 벗겨짐 현상은 정말 적고 오히려 피부 표현이 이쁘게 유지되는 걸 느꼈고요. 지속력에서도 무너짐 현상이 정말 적은 걸 느껴서 만족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도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결에서는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가 원탑으로 뽑혔었는데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올뉴 쿠션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보다 오일리한 광채는 줄어들면서 이쁘게 속광이 차오른 듯한 표현은 마음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들뜸 끼임, 각질 부각 현상이 많이 느껴져서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클리오 킬 커버 밀착 광채 쿠션은 매끄럽게 발리는 피부 표현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서 건조함 현상, 크리즈 현상, 들뜸 현상이 많이 보여서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원탑으로 뽑았던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는 모공이나 흉 커버가 살짝 아쉽긴 했지만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고 가볍게 표현이 되는 밀착력, 중상 정도로 높은 커버력, 또 마스크 묻어남은 있는 편이긴 하지만 화장 벗겨짐 현상이나 무너짐 현상이 적고 깔끔하게 유지돼서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7개 대결에서 우승한 원탑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제품을 한 쌍으로 짝을 지었을 때 하나가 남게 되는데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제품을 깍두기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대결에서 우승을 해서 살아남은 쿠션 한 가지랑 이 파데 제품을 마지막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첫 번째 대결은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이랑 설화수 퍼펙팅 쿠션인데요. 각자 가진 장점이 너무 다르고 뚜렷한 제품들이어서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공이나 흉이 많은 피부여서 이쁜 피부 표현을 정말 정말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설화수 퍼펙팅 쿠션을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은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과 샤넬 르블랑 쿠션인데요. 이거는 좀 선택하기 쉬운 것 같아요. 샤넬 르블랑 쿠션으로 하도록 할게요. 둘 다 이쁜 피부 표현이 장점인 그런 제품인데 샤넬 르블랑 쿠션이 커버력이 더 높아요. 그리고 컬러 구성도 정말 다양한데 제 피부톤에 찰떡인 그런 컬러여가지고 샤넬 르블랑 쿠션을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대결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 그리고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 이렇게인데요. 이것도 선택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을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는 사용감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모공이나 흉 커버가 살짝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은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탑3가 남았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설화수 퍼펙팅 쿠션, 샤넬 르블랑 쿠션,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얘네가 탑3고요. 이 중에서 원탑을 뽑자면 저는 또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을 뽑도록 할게요. 정말 제품성이 다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화수 퍼펙팅 쿠션은 저한테 아주 살짝 회기가 느껴져서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빠지고 샤넬 르블랑 쿠션은 피부 표현이 정말 이쁘게 되고 다른 샤넬 쿠션에 비해서 커버력이 높다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조금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커버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떨어지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대결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션과 파데가 남은 상태라 이거 두 개를 뽑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손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쿠션 타입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은 이 바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데일리로 많이 쓰는 거는 투쿨포스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굳이 뽑자면은 투쿨포스쿨 제품을 원탑으로 뽑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리뷰했던 21가지 제품들 중에서 탑3 그리고 원탑까지 뽑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리뷰해볼 제품들이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영상 7개가 올라간 다음에는 쿠션 결산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단점들이 많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제 후기가 현실적이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